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최근에 미중 패권 분쟁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력도 예전보다 많이 강해진 상태죠. 그런데요,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하드파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는데 하드파워만큼 중요한 소프트파워가 넘사벽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패권 분쟁은 아마도 중국의 패배로 몇십 년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년 안에? 예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소프트파워가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파워는 쉽게 말해서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문화죠? 보통 우리가 영국 같은 나라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인가요? 막 신사의 나라? 비틀즈, 빅빈의 나라? 이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화만으로도 이미지를 좋게 만들거든요.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65년쯤에 개념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터퍼치 대학 플레처스쿨 학장인 에드먼드 갤리온이 만든 에드워드 머로 공공외교 센터를 설립하면서 개념이 만들어졌는데요. 기존 전통적인 외교 방식은 하드파워였습니다. 하드파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군사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국력을 보고 하드파워라고 합니다. 근데 하드파워라는 게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이었죠. 분명 미국은 북베트남보다 국력이 훨씬 셉니다. 근데 미국이 북베트남에 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력이 훨씬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전쟁에서 지거나 몰락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니 한두 번이면 이해했는데 그게 인류 역사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으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연구를 하다가 나온 게 소프트파워였습니다. 아,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물론 이 개념이 나오자마자 각국에서 앞다투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소프트파워를 늘리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소프트파워가 본격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기는 좀 시간이 걸렸죠. 그게 바로 2001년부터였습니다.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1세기 시작이었죠. 근데 우리는 2001년을 테러의 해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가 발생한 연도였는데요. 이때 미국이 역대급으로 분노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죠.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한두 달도 채 안 돼서 굴복을 시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예전과는 다른 전쟁 양상이 발생한 것이었죠.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전장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생겼습니다. 정규군 대 정규군 간의 총력전이 아니라 정규군과 게릴라 간의 전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것이었죠. 테러리즘이라 하는 개념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군사력에 이어 경제력까지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은 하드파워의 한계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공외교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공공외교 뭐냐면 쉽습니다. 소프트파워를 확산한 거예요. 외국인들하고 직접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예술, 가치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외교관계도 증진하는 정책이죠. 미국이 국가정책으로 소프트파워 확산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존 미국을 바라보던 시선이 전쟁관 같은 이미지였는데 점차 이미지가 개선되어 가서 현재는 자유세계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바꿔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소프트파워의 힘입니다. 거기다가 소프트파워가 확산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발명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SNS죠. SNS의 등장으로 인해서 집에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1초 만에 보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과 인터넷의 발전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시켰죠.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하면서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시대까지 오게 됐죠. 이게 단순히 힘으로 억누르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한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힘으로 억누르게 된다면 오히려 정보화와 민주화 영향으로 반발심이 더 커지게 될 테니까요. 원래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중국을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인가요? 아니잖아요. 힘으로만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소프트파워의 특징이 뭐냐면 정부의 통제밖에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소프트파워를 기를 수 있는 것이 문화거든요. 근데 이 문화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고 민간이 나서서 성장을 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정부가 하드파워보다 더 휘두르기 어려운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드파워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휘두르면 되는데 소프트파워는 그러질 못하니까요. 또 무엇보다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때도 있고요. 더해서 하드파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소프트파워를 차지하는 대다수들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의 가치관 같은 무형의 자산들을 활용해서 상대국을 사로잡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루기에 마냥 쉽진 않죠. 하지만 이 소프트파워만 잘 다룬다면 전쟁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할 수 있고요. 외교 협상을 할 때도 유리한 협상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전쟁을 못하는 오늘날에 그나마 정부가 쓸 수 있는 영향력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중국은 왜 미국을 이기지 못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자신의 문화를 다 때려부순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다른 나라보다 밀리는 경향이 큽니다. 심지어 한국과 일본보다도 밀리니까 말 다했죠 뭐. 예. 1990년대 말부터 국가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문화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뺏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다른 나라의 반발심만 키우고 있는 꼴이 되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아시아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오히려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성장하지 못하고 미국의 소프트파워에 봉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성장시키려고 해도 미국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프트파워만 잘 다룬다면 전쟁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할 수 있다고요. 그 전략을 잘 쓰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입니다. 또 코로나19와 중국 정부의 행태 때문에 전 세계에 반중 감정이 많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쭉 이어진다면 중국 편을 드는 나라는 줄어드는데 미국 편을 드는 나라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포위망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중국의 분열이...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미친 듯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많이 성장한 나라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게임이나 케이팝 같은 문화들도 많이 성장했죠. 이덕분에 이런 문화 자원들을 10분 활용하여 신남방정책이나 신북방정책에서도 한류를 이용한 소프트 파워 외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문화가 더 발전돼가고 있는 중이니까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날이 가면 갈수록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는 178개의 제해 공간이 소프트 파워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서 각 나라에 맞는 전략과 사업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파워만 있다고 해서 적을 굴복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21세기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에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스마트파워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국력도 잘 키우고 문화도 잘 키워서 이제는 대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야죠. 오늘은 21세기 신전략 소프트파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소프트파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